보증을 잘하냐. 요게 이제 또 보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시제본 전쟁인데 우리 그쪽 시제본 사이에 확인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전쟁 영화 10개 지금 뽑아봤는데, 네. 그 전쟁 영화에서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또 고증을 잘하냐. 요게 이제 또 네. 그 영화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고증이라는 게 근데 뭐 자료가 충분히 많고 뭐 이러면 당연히 고증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들. 아, 옛날 영화들은 고증 안 된 영화들 되게 많죠. 네. 뭐 안 맞는 게 뭐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고증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영화들 보면 아, 이게 좀 이 몰입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고증을 막 하다 보면 어쩌면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땐 그때는 중세 실제는 저랬는데 저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중세 맞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증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찌 보면 잘 조율을 좀 해줘야 되는 고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그때의 상황들이라는 고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걸 디자인해서 그 네. 당시의 모델을 보고 디자인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니까. 네. 소품 찾고 해서 꺼내오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고증을 하려면 역시 돈이죠. 아, 그러네. 돈이 이제 사극 맨날 찍다 보면 이제 야 조선시대 때 썼던 것도 저 신라시대 때 대충 써?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뭐가 고증이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제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네. 백성들은 어떻게 입고 다녔나. 그게 우리가 아는 사극에서 이렇게 아주 가지런한 광목천으로 입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아, 그렇겠지. 네, 그런 것들을 다 고증을 해버리면 진짜 사극 찍기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라이너님이 보실 때 네. 야, 영화는 괜찮았는데 네. 고증이 진짜 형편없다 이런 네. 영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너무 많아요. 너무 사실 왜냐면 네. 이게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옛날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소품실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고정으로 뭐 물적 고정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 쓰던 뭐 두정갑이나 이런 형태도 안 맞고 칼의 모습도 안 맞고 방패 이런 거 싸우는 모습도 우리나라는 다 무협이잖아요. 네. 싸우는 거 무협지처럼 싸워. 누가 전쟁을 그렇게 해. 뭐 장군이 갑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막 공중을 휘휘 날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거 네. 고증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네. 사실은 전쟁할 때 보면은 대부분 창으로 싸웠을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활 썼을 건데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킹덤 오브 헤븐의 이후로 우리도 좀 고증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요즘들은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칼 같은 영화도 네. 이제 활 쏘는 거에 고증을 좀 많이 해서 아, 예, 예. 우리가 무슨 애기살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려 권한 전쟁이라든지 네, 네. 혹은 뭐 안시성 이런 것들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작품 중에는 일부러 좀 고증을 어기는 것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브레이브 아트 같은 거. 브레이브 아트. 멜 깁슨. 네, 멜 깁슨 걔네가 입은 복식이 네. 사실은 고증이랑은 맞지 않는데, 근데 적군이랑 우리 편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거. 왜 옛날에 우리가 서부극 보면은 옛날 서부극 흑백 시대 네. 서부극 보면은 우리 편은 흰 거 입고, 쟤네는 까만 거 입고. 누가 봐도 흑백으로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알 수 있고. 그건 이제 극을 위해서 필요한 거네, 그죠? 극을 위해서 일부러 좀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되니까 진짜,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요즘은 이제 뭐 사실 김한민 감독 작품 네. 보면 옛날에 한국 영화에서 일본 사람 일본 장수들 투구한 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 일본 그 전국시대 때 투구는 어떤 모양인지가 지금 다 내려와요. 아, 그렇죠. 네, 다 볼 수 있어요. 네. 전국시대 어떤 가문의 가문 문양이랑 투구 다 볼 수 있는데 그 신경 써서 만들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야 이거 일본 장군 그거야 그럼 다 쓰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 누구 가문이라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근데 김한민 감독은 그 가문의 그런 것들 너 말도 안 되는 투구 모양 같아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투구 모양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하셔서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럼 고증할 만한 영화는 별로 안 만드셨죠? 우리 장 감독님은? 고증할 만한 영화는 뭐 크게 제가 뭐 역사극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점은 좋았어요. 아, 왜냐면 이게 네. 사극? 이렇게 역사극? 네. 전쟁물? 뭐 이런 네. 것들을 만들면은 정말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보고 말잖아요. 근데 엄청난 노력과 돈과 시간들이 투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효용 대비하면 되게 좀
덜 안 되는. 그래서 시대극이나 뭐 이런 전쟁 영화도 대부분 또 시대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길 하나, 네. 뭐 길 하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하나, 그러니까 현대 영화는 그 보조 출연자한테 집에서 입는 어떤 옷을 입고 나와라. 아, 그렇게요. 그렇게 하면 그냥 엑스트라 비용만 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다 그 사람한테 맞는 옷을 해야 돼. 맞아, 맞아. 이 사람은 뭐 지나가는 뭐 학자고, 이 사람은 지나가는 노동자고. 수영도 다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아 근데 그 사극도 왜 그 네. 함께 동거하신 분은 만들지 않으셨나요? 그녀가 만든 게 아니죠. 그녀가 찍은 게 아니니까. 아, 킹덤 같은 거. 네, 그분이 네. 찍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쓰셨으니까. 근데 이제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킹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픽션이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픽션인데 나는 진짜 처음으로 봤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책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대동여지도를 사는 사람일까? 갑자기 진짜 대동여지 당시 대동여지도 있잖아요. 네. 해설이 돼 있는 네. 그걸 보면서 만약에 한성에서 시작해서 올려면 당시 조선시대 때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거 사실 대충해도 아무도 몰라요. 아... 어차피 가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역병이 번지기 시작하고 좀비들은 이 골짜기에서 어느 강으로 뛰어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니까 그걸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그 영화에서 그래서 부산에서 상주로 문경세제로 이렇게 오는 길들 예, 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길들이 지금의 길하고 조선시대 때 길이 또 달라. 아,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레트로 영화만 만든다 그래도 예. 한 뭐 90년대 영화를 만든다 그래도 지금 당장 소품 다 구해야 돼요. 지금 그런 폰들 구해야 돼. 그때 사용하던 맞아요. 것들 뭐 이런 거 다 구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인데. 사극은 이제 만드는 레벨. 아... 그냥 창조해내는 레벨이 되는 거죠. 아... 그쵸. 야, 고증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이제 진짜 고증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했을까 싶은 영화들도 종종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증을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했을까 네. 싶은 작품들이 아까 말했던 킹덤 오브 헤븐이 엄청나게 고증을 정말 이상하게 많이 했어요. 아, 병적을 했어요. 정말로 이상하게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냐면 이 감독이 역사 덕후들 가슴을 뛰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막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던지는 듯한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전혀 구분 못하는데 네,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인데 뭐 그쪽 십자군 사이에 흑인이 끼어 있다거나 그러면 역사 덕후들은 이러는 거죠. 십자군에 흑인이 있다고요? 흑인이 있었다거나 그때 데려가는 애들 중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감독 무슨 생각하고 흑인을 그러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은 있겠네? 막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많은 장면들이 있죠. 뭐 새끼에서 이제 까르띠에 새끼? 네, 새끼. 새끼에서 이제 반지. 네. 그게 실제 반지를 썼다. 까르띠에 엄청 비싼 반지를 썼다거나. 그 짝퉁 쓴 것도 괜찮아? 짝퉁 안 쓰고. 뭐 어떤 영화에서는 뭐 실제로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법한 그런 비싼 기타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하고 그거 만약에 부서질 뻔해가지고 깜짝 놀랐었다. 네네네네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라이너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광적으로 집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놀란 감독이 대단한 감독인 게 이 사람 실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폭발을 시키고 비행기가 충돌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로. 이 사람 CG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CG는 가짜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놀란 감독이 한 번이라도 삐끗했으면 정말 위험한 거죠. 제작자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진짜 폭발을 시켰어. 네. 근데 뭐 이렇게 뭐가 좀 동선이 어긋나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다시 찍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장면을 안 만드나? 다시 찍겠죠. 다시 해야죠. 뭐. 다시 터뜨린다고? 다시 찍겠죠. 원래 그런 장면들도 잘못 포기하기 잘못 터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겠죠. 다시 세팅해서 한참 후에 다시 준비해 다시 찍는 거예요 그 장면. 와. 일단 다음 거 먼저 찍고. 아 네. 그래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런 안전 문제 때문에 사극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됐던 것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말 타는데 등자 같은 거. 네. 그게 옛날로 가면은 등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 등자가 개발되기 전에, 보급되기 전에 시대면은 등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근데, 등자 발견된 시기가 있을 텐데. 근데 등자 없이 말 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럼 배우들이 목숨 걸고 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트로이에서는 실제로 등자 없이 탔다고 합니다.
등사 없이 타고 뭐 글래디에이터도 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어. 뭐 등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다른 것들도 엄청 많죠. 데미안 셔제 바빌론 같은 영화 보면 네. 바빌론 예, 재밌죠. 네. 그 앞부분에 왜 옛날에 영화 찍던 모습 나오잖아요. 네, 무성 네. 영화 시절에 네, 네. 전쟁 씬 찍는데 이 막 음악 실제로 연주하면서 네. 와 하고 싸우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명씩 죽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정말 전쟁처럼 부딪히게 하면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누가 잘못해서 창 한번 잘못 던지면은 뚫리면 죽는 거예요. 아.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할리우드에는 아. 있었던 거죠. 고증이 엄청나네. 엄청나죠. 사람이 사람이 실제로 죽을 정도로 어. 고증을 네. 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이야 뭐 좀 좀 안전 장비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CG도 좀 좋아졌고.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네. 반지의 제왕도 왜 전투씬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거기도 꽤 고증, 어쨌든 뭐 사실 역사는 사실 고증일 아니지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 고증이 있습니다. 아, 고증이 있어요? 네, 왜냐면 네. 반지의 제왕은 톨키니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톨키니스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 그 사람들은 그 톨킨의 소설에 아, 의한 고증. 그 톨킨 소설이라는 게 또 엄청나게 세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세밀한 설정. 아. 톨킨은 실제로 언어학자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아. 문자도 다 만들고 거기에 고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영화 찍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톨킨 팬들이. 네. 오타쿠들. 어우, 세계 최강 덕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갑옷을 다 만들었어. 어, 로한 어. 기병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어, 엑스트라로 아~ 참여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는. 어,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어. 굉장히 기념비적인 추억이다. 기념비적인 일이죠. 네. 그, 저희 톨킨 영화에, 위대한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내가, 어, 저기 저 끝에 서 있는 사람 보이지? 저거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옛날에 뭐 남북전쟁 시절이나 네. 그 이전 시절에 복색 네. 같은 걸 이 자기들이 재현해서 있는 그런 덕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전쟁을 재현하고 막 그래요. 네. 그 사람들 복식하고 막 검술 연습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전혀 표현되지 않은 진짜 유럽 옛날 중세 검술을 네. 실제로 해요. 막 아. 서로 수련하고 아. 책 보고 막 배우고 자기들끼리 막 마스터라고 막.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속상할까? 내가 뭐 생산적인 일을 하지를 않고 속 터지는 거지. 아, 부모님 우리 생각하면서 네. 고중도 좀 적당히 하자. 네. 적당히 합시다. 네. 고중하겠다고 부모님 속 다 새카맣게 타고. 그렇죠. 네.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걸로 네. 네. 오늘은 네. 여기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라이너님과 함께 영화 네. 고증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아, 확실히 우리 장 감독님이 이 영화 쪽 얘기 나오니까 활발해지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이게 직업적으로 왜냐면 저도 영화를 진짜 그 극렬하게 좋아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청춘 때.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 이쪽 일을 한 사람은 없다고 아, 생각해요. 그럼요, 맞아요. 누구나 한때. 뜨거운 열병에 걸려. 그러나 이제 영화가 직업이 돼. 진짜 제가 항상 그 지망생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진짜 영화를 사랑하고 싶다면 영화를 하지 마라. 가장 즐기는 사람은 취미로 즐기는 사람.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진짜 농구를 좋아한다면 농구 선수가 되지 마라. 아, 일이 되면 안 되는. 농구 동호회를 해라. 농구 선수는 농구를 즐기지 못한다. 우리는 아. 전쟁이니까. 영어니까 전쟁입니다. 네. 그게. 네. 네. 전쟁같이 영화 만드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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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 또 곧 또 나오시니까. 네. 아 우리 라이너 영화도 보고 저 극장에서 네. 우리 장 감독님 영화. 기대. 아 궁금해요. 네. 어떨지. 인격살인. 대략 언제쯤이죠? 아, 개봉 시기. 아직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올해 안에 갈까요? 올해 안에 가고 싶어요. 올해 안에. 올해. 아, 올해. 올해, 안에 올해 아니면은. 오, 빠듯하네. 아, 그렇죠, 빠듯하죠. 네, 좀 빨리 좀 나오길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아. 빨리 그 이제 자랑해야 되거든요. 예. 일단 전 라이너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그 인격살인. 예. 그 영화가 자, 본인의 이제 첫 번째 장편 데뷔작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자,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게 좋습니까? 손익분 기점을 넘는 게 좋습니까? 저는 뭐 개봉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개봉하는 게 목적이지. 그렇지. 뭐 손익분기 기미가 웬만해. 개봉을 해야 이제
상은 무슨 웬 상이야? 개봉부터 하자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현자죠, 현자. 네. 어, 당면한 네. 과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전쟁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개봉이 목적인. 네. 사실 개봉하는 게 쉽지가 네. 않아요. 맞아요.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개봉하지 않아요. 어.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왜냐면 네. 이 P&A 비용이라고 그래서 아, 그렇죠. 홍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냥 이것만 잊어 손해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가 20억을 더 넣어가지고 홍보할 거냐? 할 거냐를 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물론 저희는 엄청난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런 물론 그렇지. 네. 그래도 P&A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연말쯤에는 우리 라이너님의 작품이 극장에서 딱 걸리기를 기대하면서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전쟁 영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라이너님, 라이너 영화 감독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항 얘기를 오늘 좀 포함해서 달리는 무기 얘기를 나눌 텐데 그거 들어간 게 매니큐어 느낌, 코 같은 느낌. 매니큐어? 네, 손톱에 바르. 이건 위험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것도 이나물로 취급이 돼서 아~ 매니큐어 이렇게 길 쭉 그려놓고 마른 다음 붓을 치면 쭉 타올라가요. 되게 잘해. 아, 그래서 그 매니큐어 바른 손을 이렇게 긁으면 훨씬 아프구나. 그런가요? 괜히가 이상하게 들었는데.